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매달아 놓고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투덜댄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는 이상하리만큼 후한 보상을 해준다. 봄이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온도, 새로운 경험,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이때, 들뜨고 기대에 찬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오는 게 하나 있다면 거의 대부분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람 문제일 텐데요. 네, 봄이라서 기대를 하는 만큼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미칠 것 같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데일 카네기의 조언을 듣습니다. 한 줄도 거를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사람이 어려울 때 인간관계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 진짜 모든 면에서 훨씬 편해지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범준 작가가 풀어낸 인생의 오후에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 에센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 번쯤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한마디로 난 이제 사람이 싫다.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을 꼭 지나친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당신은 이 길을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마라. 오늘 당신은 이 사람을 다루는 데 탁월해지는 아주 본질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가장 먼저, 왜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가장 어려울까? 너무 간단하다. 나와 다른 사람, 즉 타자 혹은 타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와는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타인이란 나와는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살아왔기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상을 누리는 자신만의 특유한 규칙이 있었기에 내 생각, 내 규칙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다른 규칙들이 공존하기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어떤 때는 정말 사사건건 다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조차 내 규칙에 위배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 소크라테스의 비밀을 이어받아 데일 카네기는 이런 조언을 한다. 첫 번째 조언이다. 당신의 첫 말에 상대방이 즉시 네 라고 말하게 하라. 이 무슨 황당무계한 솔루션인가 싶지만 사람 심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뚫고 나가는 첫 해술이다. 자,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난 상대방의 입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니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파탄이 시작된다. 설령 그 상대방과는 애초부터 서로 의견을 완전히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만큼은 절대로 다른 의견부터 말하지 마라. 소크라테스와 데일 카네기는 똑같이 이렇게 강조한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당신의 순간적인 기분, 상대의 기분, 당신의 오늘 하루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첫 마디를 아, 네, 라며 호의적인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 여기 커피가 꽤 맛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대화는 당구공의 움직임과 같다. 당구공을 어느 한 방향으로 친다고 생각해보자. 구르는 공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 당신의 오늘 하루를 한번 잘 관찰해보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첫 대화를 아니오가 난무하는 부정적인 것들로 시작했을 때 설령 그 대화가 의견 충돌이 아니라 해도 당신의 기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면밀히 관찰해보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오늘 아침 컨디션이 다소 안 좋아 보이는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때 밤에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본 후 아니요 라는 대답을 듣고 동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오늘은 기분 전환부터 좀 하고 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5분 뒤에 커피 한 잔 사러 갈까요? 물어본 후 네, 좋아요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건 그 동료와 당신 두 사람 관계에 미묘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하루를 선사할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을 것이다. 간단한 하나의 단어라고 치부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한다는 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거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경과 근육의 모든 조직은 거부의 태도를 보인다. 설상가상 당신이 그 상대방과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계라면 첫 대화에서 무심코 나오는 아니오는 공기의 진동을, 에너지를, 그 상황을 심각하게 끌고 간다. 아니오라는 말에는
고집이 있다. 사람은 이 말의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끌고 간다. 그러니 네라는 대답으로 상대의 몸과 기분이 미묘하게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상태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인간관계 테크닉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해지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이것이다. 당신의 첫 말에 상대방이 즉시 네라고 말하게 하라. 두 번째,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방법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혹은 시키고자 한다. 직장 동료 및 후배, 과제를 함께하는 동료, 협력업체 담당자 등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당신의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방이 그 일을 스스로 원하도록 만들어라.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라. 관건은 원하도록 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은 딱 떨어지는 솔루션도 아니고 시간도 들고 감정적인 에너지도 든다.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결국 당신이 편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정직함과 진지함에서 우러난 감사의 말부터 먼저 건네라. 이를테면 고쳐주었으면 하는 배우자의 모든 면모를 일단 내려놓고 그녀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 최소 6가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실 이 조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감명을 받았다가 일상에서 해보면서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솔루션이다. 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 10만큼 그 사람에 대한 불만거리를 누르고 12만큼, 15만큼 감사하다, 훌륭하다, 칭찬을 했어도 그 사람은 하루 만에 변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 솔루션의 보상은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의 몫이다. 대신 그것을 견뎌냈을 때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각종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테크닉과 그 보상들, 이런 것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진심으로 내 편이 된 사람, 그 신뢰관계는 그 무엇보다 무섭고 두텁다. 그렇게 당신은 그 상대를 당신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본능과 욕구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조직을 빠져나오길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가치함이다. 아무리 일이 힘겹고 책임감이 막중하고 가진 압박을 받아도 내가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조직을 빠져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당신 앞에 정말로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욕망을 품고 있다. 그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좀 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과도 같다. 문제는 이런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여기서 당신은 인간관계, 그 본질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당신이 이를 충족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다. 사람은 실제로 각박한 현실 세계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하는 경험, 즉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인 자기 중요감을 잃게 되면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이걸 획득하고자 미친 짓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만 봐도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주된 이유는 내가 딛고선 이 세상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보다 똑똑한 전문가들의 마음을 구슬려서 자기 주변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내가 똑똑해지지 않아도, 내가 자격증이 없어도, 마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정작 본인은 철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찰스 슈왑을 옆에 두어 큰 부를 이룬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는 법, 그 세 번째 방법은 원하는 걸 주는 것이다.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앤드류 카네기도 찰스 슈왑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단 두 개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1. 그 사람을 알아봤다. 2.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나와 다른 규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상대방, 즉 타인은 내가 원하는 것에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대는 건 철없는 애처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그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주고 내가 원하는 걸 헤아리게끔 자연스럽게 마음이 오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데일 카네기의 취미는 낚시였다. 그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이었다. 그는 낚시를 하러 갈 때 딸기와 아이스크림이 아닌 지렁이나 메뚜기를 먼저 챙기는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어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실상은 어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낚으려 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매달아 놓고 상대가 내 맘 같지 않다고 투덜댄다. 내 자신의 갈망이 짙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의 열정은 점차 사라져갈 뿐이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도 악착같이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쏟아내려 하는가? 자, 여기 부모의 메시지를 항상 읽고 씹기만 하던 자녀가 당장 답장하도록 만든 비결이 있다. 앞서 언급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다. 그의 형수는 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두 아들은 미국에서도 명문인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였을까? 어머니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어머니는 애가 탔을 거고 언제나 편지에 연락 좀 하렴이라는 말을 적어 보냈을 것이다. 카네기는 그런 형수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편지를 쓰긴 썼지만 그 편지에는 답장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편지엔 그저 잡담뿐이었는데 다만 편지 끝에 이런 추신을 달았다. 고생하는 너희를 위해 $50를 보낸다. 그리곤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어떻게 됐을까? 답장이 총알같이 온다. 아들들의 답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존경하는 어머니와 숙부님의 편지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상상에 맡긴다. 원리는 간단하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전혀 쓰지 않았다. 다만 상대의 무의식에 있는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춰 편지를 쓴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답장을 쉽게 얻어낸 것이다. 여기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수천 명의 영업사원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해 실망한 마음에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판매하려는 서비스와 상품이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와 구매하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형태만 다를 뿐 수많은 영업사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가득 담아 무언가를 판매하고자 시간을 보낸다. 이건 비단 진짜 영업사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직업, 직책에 있든 다른 사람의 열정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여기서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다만 세상은 영향력을 끼치려는 인물에게, 정확히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인물에게 이상하리만큼 후한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갈증을 느끼고 무언가를 바꾸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당신 옆에 있는 사람부터 속된 말로 잘 낚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한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히 영향력을 얻고 부를 얻는다. 사람은 언제나 먼 곳에 있는 것만 보느라 가까이 있는 것에 무심하다. 당신이 언제나 먼 곳에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오늘부터는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선명하게 보라. 그것은 당신의 주변 사람, 그 사람으로 이어진 관계, 서로 다른 규칙들 간의 밀고 당기기, 거기서 나오는 오늘 하루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부터 차근차근 잘 해나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바뀐다.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눈 사람을 이끄는 세 가지 본질적인 방법, 당신의 첫 말에 상대방이 즉시 네라고 말하게 하는 것, 정직함과 진지함에서 우러난 감사의 말부터 먼저 건네면서 중요한 사람임을 인지시킬 것, 그렇게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만들 것,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어 그 사람 내면에 있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 이것들을 당신이 오늘 하루 마주할 관계들 속에 녹여내어보라.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하루,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부디 직접 느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